네, 오늘부터 유류세가 20% 인하가 되기는 하지만 바로 또 기름값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유소마다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 적용되는 시차가 있다라는 점, 또 그 가격의 폭도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점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국내 증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상승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전망하시는 이유는요? 네, 우선 전일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사실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모두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엇갈렸습니다. 다우가 소폭 하락했죠. 0.44%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0.52% 상승을 하는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기술주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등 반도체와 같은 이런 기술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우보다 나스닥이 좀 더 강한 가장 큰 요인이 됐었는데요.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기술주의 비중이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이런 분위기와 그리고 국내 시장 전일 외국인이 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양매수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폭이지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적으로는 보여줬습니다. 뭐 금일 이 미국 시장처럼 반도체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여준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모습은 이 전일과는 좀 다르게 금일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지기에는 뭐 2%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시장이고요. 하지만 소폭의 상승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 사실은 2950 정도로 봤었는데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900 정도 는 확실히 지지를 하는데 뭐 그 이상에서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갔다라면 박스권 하단을 좀 더 높이긴 했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이 박스권 하단 2,900은 절대로 좀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이 시장에서 좀 보여졌습니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바닥권에 가까운 자리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시장의 무게는 상승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사실 2900선 깨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하단은 지지를 했고 기술주의 강세 분위기 속에 어느 정도 소폭의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해 주셨네요.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가장 크게는 이 외국인 순매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산다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사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좀 크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 섹터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좀 더 몰리면서 다른 섹터들이 조금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 순매수를 했을 때 어떤 섹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사는지를 뭐 장 초반에는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금만 더 사실 길게 본다라면은 이 공급망 이슈, 뭐 2021년을 가장 이 중요하게 증시에서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공급망 이슈였는데 이 공급망 이슈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특히 그러면서 미국 비중이 높은 섹터들을 뭐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장 이 미국 비중이 높으면서 공급망 관련해서 이슈가 좀 적은 섹터다라고 본다라면은 2차 전지와 자동차 섹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쪽에 있어서의 비중이 높은 섹터는 뭐 금일도 그렇지만 이 좀 지속적으로 좀 길게 보셔도 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이 사실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1180원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는 부분도 사실은 국내 시장에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환율과 경기 민감도가 좀 낮은 종목, 이 무형 자산 쪽으로의 그런 이 뭔가의 대화 이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섹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쪽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게임 산업이라든지 엔터 섹터입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주들이 거의 폭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게임의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꿈,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와 관련한 이런 미래에 대한 꿈을 많이 심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도 좀 어려웠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제조업에다가 경기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 꿈이 실현되는 이런 게임주들의 수급이 좀 많이 몰리는 이런 요인들도 됐었고요. 뭐 이뿐만이 아니라 엔터주들도 이제 콘서트 기대감들 나오면서 투심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뭐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비중이 높은 2차 전지와 자동차 그리고 무형자산 쪽 경기 민감도 경기에 사실 뭐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그래도 조금은 떨어지는 섹터인 이 게임과 엔터 섹터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